얼마 전에 라디오 끝나고 딱 이렇게 집에 올라가고 있었어요. 딱 현관문을 열었는데 약간 눈물이 나는 거야. 왜 그래? 그날 내가 새벽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그때 프로그램이 몰려 있어가지고. 근데 이제 내가 그날 되게 심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. 근데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진짜 어제 벗은 옷 그대로 딱 이렇게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딱 근데 와. 겉보기 너무 슬픈 거야. 이렇게 살순 없다. 그러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, 우리 형은 얼마나 힘들까? 이 생각이 들더라고. 와, 우리 형 얼마나 힘들까? 20년을 왜 했대, 20년을. 그냥 사는 거야. 웃기니까 숨 쉬는 거야. 진짜. 나 진짜 그랬다니까. 알아, 난 딘딘 그 마음 충분히 알아.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주민 형한테도 얘기했지만 난 형처럼 늙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. 나도 그랬어. 형들 보면서 난 저 형처럼 저렇게 안 될 거야. 형이 그렇게 생각했던 형이 누구야? 상렬이 형. 상렬이 형. 상근아! 상근아! 나 신내림 받을 거야. 진짜로. 성년 그때보다 내가 더 형이 돼 있어. 오, 진짜 웃긴다. 시간 빨리 간다. 내가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되는 거야? 근데 어쨌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. 있었지. 놓친 걸 후회하지 않아. 그 당시에는 후회하지 않았거든.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또 알아요. 근데 그때 했으면 분명히 막 실패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잘 안 됐을 것 같아요. 나도 철이 없고 막 이러니까. 그치. 나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. 준비가 안돼 있었고. 준비가 안 됐었죠. 금전적인 것도 그랬고, 막 여러 가지로. 막 부딪혀가지고 그 순간들을 이겨나가야지.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다 지나간 다음이.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. 그거 흘지 않은 거예요. 그걸 흘지 않은 거예요. 미칠 것 같아. 왜 그러지 않아? 형, 종민이 형이 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. 내 생각이야. 왜냐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돼. 왜냐면 난 아직 너무 바쁘고. 내가 이게. 그러니까.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. 근데 이거를 종민이 형이 또 같이 했으니까. 야, 이게. 큰일 났다! 큰일 났다! 어떡해! 근데 철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. 나 서운하네요. 야, 너 소개팅 해야 돼, 이제. 계속 선 보고 지금 돼. 계속? 계속. 내가 그때 못한 게 좀 아쉬워. 나 잡는다. 계속 선 잡아. 전화해봐야겠다. 근데 혹시 너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나갈게. 그래. 구경 가야지. 얘를 선 보러 가면. 엄마. 난데. 엄마한테. 엄마, 선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왜 갑자기? 내가 이대로 있으면 종민이 형처럼 될 것 같아. 잘 그럴 리가 있겠어. 그럴 리가 있다, 이 형이. 아니, 형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나 일만 하니까. 형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. 너 무조건 선이라도 잡으라고 지금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. 정민이 형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민이 형 말은 맞는 말이야. 엄마가 그런 거 다 조율해갖고 이건 그래. 이분은 정민이 형한테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면서 준비할게. 아니 기도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. 내일 우리 올라가자마자 처음 볼 거야. 살아갈 반려자를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거는 그럼. 실수가 따르는 거야, 아들아. 됐어. 너 촬영 중이야. 그렇게 될 리 없어. 그렇게 될 리 없어. 형 어머니도 그랬지. 형 어머니도 이러셨지. 그럼. 정민아 상렬이처럼 될 일은 없어. 왜 이렇게 20년 전 대자비 같냐.